정부가 어제 내놓은 지난해 4분기 소득 부문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소득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 주도 성장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양극화 확대 추세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요? 먼저 리포트 보시고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4분기 소득하 20% 가구의 소득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8% 가까이 줄었습니다. 반면 상 20% 가구는 10% 넘게 늘었습니다. 소득 격차는 2003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 평균으로 나눈 비율인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5분위 배율은 5.47배. 배율이 높을수록 소득 격차가 심하다는 의미입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고용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이 분배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기초연금 등 복지 확대에 나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전문가들은 전면적인 궤도 수정보단 생존 위협에 맞닥뜨린 소득 최하위 계층을 위한 공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문합니다. 극빈층들의 소득이 25%나 줄어들었는데 공적 이전 소득 부분이 지난 1년 동안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분들인데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확충으로 좀 직접 분배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이 됐던 아울러 국내 경제의 큰 축인 제조업에 대한 정부 정책이 보강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제조업 쪽에서는 지역산업의 구조조정과 더불어서 광주형 일자리처럼 일자리를 그나마 좀 인건비를 다운시켜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